체면을 빡빡하게 돼서 열감을 낮춰줘야 되는데 홈스 같은 방법 없나요? 홈스? 빡빡함? 어, 빡빡은 안 돼요. 절대. 1차는 항상 2차는 마무리. 그렇게 순하게 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사이클리닉 박실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선생님들 왜 클렌징 하는 세안법을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종류네요. 클렌징의 제품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거기서는 유분기가 많은 것부터 적은 순 아니면 적은 순에서 많은 순이에요. 제일 작은 게 워터, 그 다음에 겔, 그 다음에 로션, 그 다음에 크림, 그리고 오일이에요. 건성, 지성, 복합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건성은 유분기가 많은 것부터 가셔야 됩니다. 일단 그럴 때는 크림이랑 오일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서 너무 건조하시면 뭐 크림 아니면 오일로 1차 세안을 먼저 해주시고 2차는 항상 pH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징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질감이 조금 부드러운 걸로요. 지성 같은 경우는 오일리 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은 산뜻해야 되니까 워터나 겔 타입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로션까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복합성 같은 경우는 피부가 T존은 항상 유분기가 제일 많으실 것 같고 유조는 얼굴이 건조하시겠죠. 그럴 때는 거의 제일 순한 게 그냥 겔 아니면 로션이에요. 그런 식으로 1차를 세안을 해주시고 2차는 항상 약산성 세안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차는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고 2차는 약산성 클린저로 이제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마무리. 그렇게 순하게 쓰시면 돼요. 피부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클린저는 돌아가시면서 다 써봤을걸요? 안 써보시는 거 없을걸요? 우선은 자기에게 맞는 게 찾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거기에서 순한 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피부는 무조건 2차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세안을 하신다면 아침은 가볍게 그냥 약산성 클렌저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처럼 오늘 퇴근하시고 하시면 1차는 하셔야 됩니다. 세안을 빡빡하게 돼서 열감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럴 때 혹시 홈스 같은 방법 없나요? 홈스? 빡빡? 빡빡은 안 돼요. 절대. 내 피부는 항상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애기 다루듯이 되게 가볍게 롤링해 주신다고 하셔야지 정말 빡빡 NO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1차 세안 해주시고 2차는 항상 가볍게 무스 타입이나 뭐 폼 타입이나 가볍게 거품 잘 나는 걸로 세안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홍조가 심하신 분들이나 너무 자극적이게 한다면 집에서 응급처치는 마스크팩이겠죠. 냉장고에 넣어주셨다가 차가운 마스크팩을 해주면 일단 응급처치의 열감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항상 진정 앰플이나 진정 겔이 있으시면 발라주시고 피부를 컨디션을 조절해 주셔도 좋고 피부가 붉음증이 심할 때는 재생크림이나 그 다음에 순한 보습제를 써주면서 피부 컨디션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은 클렌징에 대해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찾으셔서 홈케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의 스토리로 예뻐지세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